자, 17회차 아버님 루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버님께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PVP 활권 필요하실 경우, 필요했어. 한 세트 성상자 있다고 합니다. 바하무트 처치, 르리의 지역, 수상한 곳 지역 확인하기, 르리의 퀘스트 진행하면 레벨 155 달성, 원래 하기로 했던 거, 155 달성하고 4던전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운 던전 입장 후 이디안 잡기. 갑옷 때문에 155 한 다음에 이디안 잡고 갑옷 구매 후 4던전.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네요.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래요, 이거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메모장에 띄워놓고요. 자, 2차 전쟁은 레드아커 60을 요구했으므로 퍼플이 60개. 퍼플이 없네. 퍼플이 없는데. 일단은 3차를 하고 싶지만 퍼플이 없어가지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다. 언제 할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 이거 증발 하나 했다. 사실 뭐 기억이 나면 달라고 할 텐데 까먹으면 사실 달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운영장이 지금 봤으면 뭐 주셔도 좋고요. 따로 말하기 머리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중립도시 르리의 화이트 아쿠아솔 사용처 지하를 가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버님 시점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일요일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들. 죽으시면 안 돼요. 예. 저거 밑에 지하에 NPC. 근데 난 데미지에 심취해서 약간 좀 방금 집중했어. 지하는 그냥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거? 지하로 내려가 보라고 한 거라 그냥 저기 지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저걸 체크했네, 근데. 자, 절대계약서를 아버님에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기 전에 간단 설명하시면 아버님께서 먹을 예정이었던 다곤을 남봉기께서 드셔서 이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아버님께서 다크형을 드실 예정인데요. 마스급 무기를 드시지 못하는 남봉님께서는 준마스급의 강화효과 2배 적용되는 다크형을 먹어야 유통기한이 늘어나기에 기존 절대계약서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아버님께 새로운 제안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남봉님 입장에선 이해가 좀 가네요. 마술을 못 먹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일단 기존은 미스테인을 얻는 것을 돕는다. 미스테인을 제외한 모든 다공 관련 부산물을 남봉에게 양도한다. 남봉님 미스테인을 먹게 될 경우 악어에게 다크형을 최선을 다해 양도한다. 이전에 작성한 남봉과 악어의 절대계약서 내용을 파기하는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지킨다. 남봉은 히든피스 수르트의 검이 있다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남봉은 악어가 히든 던전 르리의 보스를 잡아 르리의 최종 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근데 이거 2번은 사실 빼도 될 것 같고, 관심 없어 솔직히. 2번은 빼도 될 것 같고 3번이면 나는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3번이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3번이 나한테 더 좋지.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스포일러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스포일러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예전에 스포일러 좀 당한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해. 이번은 사실 필요 없어. 맞아,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스포일러 잘 안 해주는데 저거 하나는 스포일러를 좀 해줬어. 좀 안에 내용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르트검에 대해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를 할 거야. 미안하다 스포해서. 자, 그러면 남봉 악어의 히든 던전 르리의 보스를 잡아. 이거면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크형을 안 먹으려고 했던 게 지난번 행신이랑 똑같은 그림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제그 해신 리턴즈의 그 방송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느리의 무기를 먹게 해준다? 도와준다? 무조건이지. 근데 이거 내용이 사실 다크형을 먹게 도와달라는 건 없거든요. 뭐 경쟁을 하자 이건데 사실 르리의 보스를 먹게만 해주면 다크형은 나는 솔직히 먹을 생각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왜내 머릿속에는 항상 너무 많은 걸 독차지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도 재미가 너무 없어진다라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먹었는데 다크형까지는 욕심을 안낼것 같긴 해요.